사순절 기간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둘째 주 소수비 선포를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시보고.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경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브사 2:3. 사역함에 담대할 수 있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수일구.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수일팔. 이번 주 말씀 하가다 다섯 번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가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아멘. 3월 13일 금요일 사순절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요 무덤 사이에서 나온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거라사의 광인은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밤낮 무덤 사이와 산속을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그를 끌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발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미리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 귀신은 자기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조종하면서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귀신의 요구를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귀신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 귀신은 군대 귀신이라고 스스로가 말하였습니다.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제발 산 기슭에 있는 큰 돼지 떼에게라도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약한 군대 귀신은 돼지 떼에게 들어가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몰살합니다. 귀신에게서 풀려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것은 죽게 된 어린 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서 살려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딸이 이제 죽었으니 예수님을 그만 괴롭히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울며 통곡하고 떠드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셔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정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아이에게 가십니다. 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12살 소녀는 그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이 두 사건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속에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혈류증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건강을 찾고 싶어서 몸부림쳤지만 실패한 여인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여인도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피를 흘리는 부정한 여인이기에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기어이 그 사람들 속을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을 가만히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그 여인이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에게는 정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를 알아채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떨면서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왜 허락도 없이 그랬냐고 따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건강하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의 이 새 이야기 속에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은 세 사람. 야이로, 혈류증 앓는 여인, 거라사의 광인은 모두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는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좋은 신앙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내 삶에 나의 주인이신지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진짜 주인, 주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세상 명예 권력을 더 섬기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신앙의 첫 단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에 따른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일 때가 더 많았고 아니면 내가 더 의지하는 돈이 주인일 때가 많았고 사람이나 세상 권력이나 명예가 더 소중하고 더 그것을 의지했을 때가 더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나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나의 삶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